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북한이 연초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해에도 대화 거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정책 방향이나 별도의 대외 메시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음 달 초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고 같은 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초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한층 폐쇄적인 방향으로 대외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대외관계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할 그 여유나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방력 강화는 대외관계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동은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크게 어떤 돌파구를 찾는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남관계나 또는 뭐 올림픽 불참이라든지 하는 것도 보면은 일단 수동적이고 위축적인 자세, 방어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연초 이 같은 행보들은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탈북민 넘어간 거에 대해서 북한의 조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련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나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을 유지하며 군사력 강화를 지속한다는 기존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최근의 행동들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대화 자체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일부 해제를 받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기보다는 핵 능력을 고도화, 다중화, 대량화하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가고 있겠죠. 근데 그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내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여전히 대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미북 간 입장차가 큰 데다 중국의 개입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은 당분간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